놀랐어요, 지수씨. 미안해요. 무슨 고민 있어요? 생각이 많아 보여서. 아무 일도 없어요. 가방 안 무거우세요? 저 주세요, 제가 들게요. 아, 괜찮아요. 여기서 얼마나 더 들으려고. 수혁씨, 우리 그 다음에 처음 같이 갔던 술집 같이 갈래요? 이사도 도와줬으니까 제가 쏠게요. 네, 지수씨. 저기 맞죠? 지수씨 집? 네. 지수씨, 미안해요. 진짜 미안해요. 저 급한 볼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볼게요. 미안해요, 진짜. 뭐야 갑자기? 왜 이렇게 훌떡거려? 너 무슨 일 있어? 난 좀 빨리 왔어. 좀 빨리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? 그 까먹기 전에 말해야 될 것 같아서.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, 나 너 처음 봤을 때 너밖에 안 보였어. 아, 주위는 온통 어둠뿐이었는데 그 주위를 밝히는 존재는 너 하나뿐이더라. 너의 두 눈은 그 투명한 유리구슬 같아 보였고, 너가 하는 말들은 멜로디처럼 들렸어.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된 사랑 노래처럼 네가 듣길 바랬어. 네가 너무 좋아. 매일매일 네 생각뿐이야. 내가 좋다고? 수혁아. 받아줄 거야? 나도. 어때? 너 괜찮아? 괜찮냐니 뭐가? 아, 나 지수씨한테 고백하려고. 야, 나 하루 종일 고민했잖아, 고백하려고. 야, 마음 먹으니까 야, 같이 있는 게 더 떨리고. 아, 야, 너무 힘들더라 진짜. 야, 눈도 못 마주치겠어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연습이라는 거지? 너무 웃겼나? 아니, 나 속으로 엄청 연습했는데. 야, 너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갑자기 찾아와서 좋아한다느니 고백이라느니 그런 말들을 나한테 연습이랍시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 같냐고. 야, 너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.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지금? 미안하다 로아야. 나 네가 이렇게 당하게 할 줄 몰랐어 정말. 야, 파란색 장미 꽃말 불가능이라는 뜻이야. 너는 고백한다는 애가 꽃말도 모르면서 예쁘다고 무턱대고 사는 게 어딨냐? 고백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. 아, 진짜. 야, 나 너 진짜 화난 줄 알았잖아. 너의 그 어색한 고백에 정말 화가 난다, 화가 나. 아, 야, 진짜 고맙다. 야,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다. 긴장도 좀 풀리고.
나 내일 고백 성공할 수 있게 기도나 해라 임마. 내일? 내일 고백하려고? 바로 해야지. 누가 체감을 어쩌냐. 그리고 이거 너 가져. 선물이다. 불가능? 꿈만 딱 맞네. 너랑 나 불가능이잖아. 나 갈게. 그래. 잘 가.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꽃말일 뿐이잖아. 나는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.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말들, 소중한 것들은 떠나보내야 소중한 줄 안다. 나는 아직 떠나보내지도 않았는데 알아버린 것 같다. 이렇게 또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? 나를 제일 잘 알고 가장 소중했던 너. 줘봐. 포기하고 넘어가야 해?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한다, 싫으면 싫다, 표현해야 하는 것 같아. 그래야 그 다음이 있잖아. 용기는 내봤어요? 너무 늦지 않게 용기 내보는 게 나중에 후회는 없을 거예요. 언제부터였을까 너를 좋아하는 소아야, 너 뭐 집에서부터 뛰어왔어? 할 말 있어서 왔어. 이 시간에? 여기까지 와서? 아, 전화를 하던 거 아니면 내일 하지. 지금 얼굴 보고 해야 하는 말이야. 오늘 아니면 안 돼. 무슨 말? 나 네가 너무 좋아. 말해버렸다. 뭐? 잠깐만, 뭐가 좋다고? 너 수혁아, 네가 좋다고. 아니 갑자기 그게. 아씨, 장난치지 마. 장난 아니야. 알아,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. 근데 지금 얘기 안 하면 나중에 그냥 후회하면서 끝날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. 네가 내 친구라서 내 옆에 있는 게 편하고 좋았어. 근데 아닌 것 같아. 네가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내가 널 좋아해서 그런 건가 봐. 아니 루아야, 내가 내일 지수 씨 만나러 가는 거 알잖아. 근데 왜? 알아,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. 아니 왜 만나러 가는지 너 이유도 알잖아. 루아야, 우리 친구잖아. 이제 친구 아니야. 너랑 친구 안 할래. 미안하다 루아야. 방금 그거 못 들은 걸로 할게. 나 너랑 불편해지는 거 싫어.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대답을 기대한 거야. 당연하잖아.
엄마야.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고백해.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라고. 너 아까 고백한 거 진짜 별로였어. 이상해, 왜 온 거 다 티났어. 뭐야? 나 고백한 거 이상한 거 알려주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? 야, 너 또 차이면 맨날 와서 엉엉 울 텐데. 와, 나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싫어. 야, 나 진짜 깜짝 놀랐다. 외운 거 말고 진심으로 가서 얘기해. 그러면 지수도 받아줄 거야. 야, 아, 나 지금 식은땀 나는 거 같아. 아. 야, 근데 아까 나 외운 거 티났어? 야, 안 그래도 내가 내일 고백할 거 좀 글로 써봤거든? 진심. 진심으로 고백하라고. 야, 이런 거 다 필요 없어. 사랑이 정답이 어딨냐? 아, 알겠어, 알겠어. 잔소리 좀 그만. 그만할게. 들어가 빨리. 늦었어. 데려다 줄게. 가자. 나 오늘 혼자 갈래. 좀 보고 싶네. 알겠어, 그럼. 나 먼저 들어간다. 잘 가. 괜찮아. 말이라도 했잖아. 너한테 이렇게 말해서 너무 좋다. 지수 씨, 제가 워낙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말을 잘 못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. 떨리는 마음과 지수 씨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써봤어요. 부끄럽지만 들어주세요. 나 혼자만 바라보는 것 같아 숨기려 했습니다. 내 마음 들킬까 숨기려 했습니다. 어느 날 소나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. 비가 쏟아지고 하늘을 보니 구름들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. 내 마음도 햇빛과 같습니다.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. 그날 수혁의 고백은 성공적이었다. 수혁과 지수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고 길고 길었던 솔로의 삶을 탈출했다.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 얼굴들 있네.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. 너무 커피만 드시는 것 같아서 서비스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남자친구분은 같이 안 오셨네요? 누구요? 같이 오시던 분 남자친구분 아니에요? 아, 수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제가 성함까지는 몰라서요. 아, 걔 남자친구 아니에요. 친구예요. 진짜 친한 친구. 뭐 하실 말씀이라도. 아, 아니에요. 맛있게 드세요. 남자친구도 언젠간 생기겠지? 사랑은 아주 먼 곳에 있을 수도,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. 나를 위한 햇살 같아. 얼마
말하진 않을까 너를 기다리는